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코티니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시고 하는데 힘드시죠, 많이? 막 3시, 4시쯤 되실 때. 전화 끊겠습니다. 사족이 너무 길고요. 의도가 보입니다. 아, 이거 마무리가 좀 별론데. 오늘 방송 잘 해놓고 마무리를 또 이런 식으로 지으면은 또 뭔가 내가.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코트님. 예,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전화하자 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아, 전화가 연결이 돼서 너무 반갑다고요? 네. 네네네. 아, 그래서 즐거우신 거구나. 예, 그래요. 무슨 일로 전화 너무 주셨어요? 행복해요. 저 그냥 하나 궁금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코트님이 지금 혹시 결혼식장에 나와 계시다면 제가 좀 가져가도 될까요? 뭐라고요? 결혼 말을 제대로 해보세요. 반도제도 말할게요. 저 코트님 갖고 싶어요. 아, 저를 갖고 싶다고요? 네. 왜 그런 도둑놈의 심보를 갖고 계세요? 저는 사실 도둑 전과가 많아요. 아니, 네. 저를 갖고 싶다고요? 네. 네. 아니, 네. 많이 갖고 싶어요. 저를 뭐 어떻게 하고 싶나요? 아니, 그냥 뭐, 데려다가 밥 해먹이고, 아, 저를 좀 안전 방송만 시키고. 사육하고 싶은 건가요? 예. 네. 그쵸. 저 이제 목에 뭐, 부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아, 뭐, 뭐 목걸이를 커튼 해보고 걸어서 하면은. 예, 이런 좀저저좀 사육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역시, 예, 맞아요. 저의 그저 사육사가 되고 싶으시단 말씀이신데요. 네네, 맞아요. 그래요. 근데 사육을 제가 좀 당하실 수 있으시면은 어떻게 한번 만나뵙고 싶어요, 사실. 저랑 만나고 싶으시군요. 네네. 제가 이렇게 또그 호락호락한 그 상대방이 아니에요. 방송으로 너무 봤을 때는 이렇게 잘하죠. 좀 물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좀 네. 단단한 사람이에요. 어디가요? 아하, 이게 좀 너무 음란마귀가 끼셨네. 저기 전화 끊겠습니다. 예, 아, 전화 끊을래. 좀 무섭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카톡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형님, 옛날처럼 자극적인 방송 좀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옛날처럼 자극적인 방송을 좀 해달라고 말씀해 약발. 주셨습니다. 약발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격주에 한 번이라도 약발방 다시 좀 부활 좀 시켜주세요. 제가 지금 약발방 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는데, 다시 이먼 길을 돌아서 회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그래도 옛날에 막 컨텐츠 경매를 해서 약발방하고 막그막 미스테리하고 할 때는 좀풍좀 벌고 시청자들도 많이 좋아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항상 똑같은 방송만 하시니까 좀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지루하고 똑같은 방송만 하는데 오늘 이런 시청자 수를 채운다는 것, 점점 근데 매 주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시청자가. 우상향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지루하고
재미없는 방송, 매일 똑같은 내용의 방송이라면 오히려 우하향하지 않겠어요? 어, 그래요? 사실 근데 컨텐츠... 지금 솔방으로 어떤 외부적인 영향 없이 뭐 합방이나 이런 어그로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자기 닉네임 방제로 고정적으로 해놓고 이렇게 꾸준히 방송 진행할 수 있는 방송이 몇이나 될까요? 형님 근데 뭐 주말에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하루라도 컨텐츠 경매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약발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수요는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텐데 네네. 어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뭔가 남을 공격하는 그런 어 태도나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방송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 다른 쪽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뭐, 그 물론 그거에 대한 니즈도 있었고 뭐 약발방 앞으로 안 한다고 했을 때 뭐 앞으로 네 방송 안 볼 거고 네 방송은 천천히 망해갈 거고 뭐 침몰하는 배처럼 좌천될 것이고 여러 저주를 퍼붓는 시청자들이 있었는데요. 네. 예. 그거는 이제 그만큼 그들이 그런 자극적인 것에 좀 도파민이 좀 중독돼서 전두엽이 맛이 가서 뇌에 고름이 차서 지금 이런 걸 남한테 욕짓거리하고 남이랑 싸우고 여자 갖다가 막 패고 막 이런 거 보고 싶어갖고 그런 폭력적인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그 방송의 흐름이 그런 흐름이 제 인생을 보장시켜주지 않아요. 지금의 방송 메타인지 흐름 기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 물살을 가르고 마치 뭐 신태일 마냥 계속 그 모습 그대로 방송하라는 거는 저한테 죽으라는 거죠. 아니 형님 그 시청자들이랑 그 토크원 하는 사람들이랑 그런 책임감 없는 그런... 쾌락을 계속 즐기다 보면 네. 제가 계속 방송 경고도 당할 것이고 또 안 좋은 그런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혐오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스스로를 아니 형님 그 토크온으로 싸우는 방송 말귀를 계속 못 알아듣는데 아니고요. 그 차단하겠습니다. 그 진짜 죄송한데 저는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약발방 포함해서 과거에 포악한 그 모습을 원해서 계속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좀 죽어주세요. 예, 진짜로 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좀 제발 좀 제 앞에서 사라져 주시고 예. 이제 뭐 그냥 그런 그 구시대 유물, 예, 뭐 약발방만 계속 그리워가지고 무슨 정말 그 예 그런 아니, 방송만을 원하는 거는 예 좀 죽어주시고 예 죽을 예. 볼게요. 그 뇌에 고름을 좀 빼주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남 비방하고 공격하고 말로 그 사람 갖다 패고 한쪽으로 몰아세워가지고 꼽주고 계속 그런 것만 바라세요. 재미라는 게 되게 여러 형태로 쓰일 수 있는 건데. 예, 형님 죽을게요. 예, 죽어주십시오. 예. 네, 끊어주세요. 예, 성불하시고 자극적인 거 좋죠. 여러분들 자극적인 거 너무 좋은데 그런 자극만 쫓다 보면 결국은 더 제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예, 진짜로 어 정말 그 토크온 같은 거는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 너무 멀리 왔어. 다시 그 길을 돌아서 연어마냥 물살을 거르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싶지가 않아. 이거 한다고 해서 내 이미지가 당장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뭐랄까 이렇게 바뀌고 나서 좀 시청자들도 좀 바뀌고 있어요. 전화하는 애들은 좀 이런 미치광이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지만 그들은 재방송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망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방령 같은 새끼들이죠. 아주 그 돌더미에 붙어 있는 저
따개비 같이 아주 그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더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안할 거예요. 약발방, 토크온, 뭐, 원하시면 다른 방송인에게 부탁을 해보세요. 예.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고요. 딱 다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제가 소리를 꺼놨었네요. 예.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그 다름이 아니라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말씀하세요. 그 코트님 예전에 그 청라에서 버스킹 한번 하셨었잖아요. 예. 혹시 또 나중에 하실 생각 있으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버스킹은 사실 뭐 별로 생각이 없네요. 아, 그런가요? 예, 제가 뭐 노래 레파토리도 뭐 기존에 하던 노래들밖에 없고, 그래서 노래에 대해 크게 막 그렇게까지 흥미가 없어요. 예. 아, 좀 예전에 되게 그 버스킹 보러 가서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추억이 좀 많이 남아서 뭐꼭 계속 보러 좋게 좀 갑니다. 봐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결하고 아주 좋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예, 말씀하세요. 아까 전에 그뭐 약발방 해달라고 한 시청자 예. 저는 뭐 그때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거 형은 뭐 나이도 일반적인 우리 시청자들보다 좀 많은 편이고 예. 자극적으로 방송하다 보면 이제 형도 상처 받고 그게 쌓이기도 한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그건 되게 이해했거든요. 예. 저도 이제 뭐 그런 막 포악한 모습보다 지금 이제 약간 따뜻한 그런 시청자한테 귀 기울이는 코트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시청자가 원래 제일 좋아하고 재밌게 보는 콘텐츠가 이제 미스테리랑 약발방이었잖아요. 네네네. 데이터상으론 그렇죠. 시청자 유입도 우상향이고 바람직하게 이제 다잘 이제 방송이 흘러가고 있는데 네. 늘어가는 시청자 외에 기존의 컨텐츠가 이제 부재에 대해서 아쉬운 시청자들을 형이 이제 조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니요, 그 의견은 아주 묵살시키고 싶네요. 왜냐하면 저 오늘 네. 오슈만 했거든요. 저는 오슈만 하고 즉흥으로 그냥 여러분들 시청자들 그 집단 지성에 의해서 이슈 몇개 꼽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저 테스트장에다 적어놓고 하나하나 다뤘어요. 그것도 프리토킹으로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 내에서 미리 준비한 것도 없었고. 근데 많이 봤어요. 계속 유지가 됐고. 근데 제가 왜 굳이? 통화하고 싶습니다, 행님. 예. 그 아, 그럼 냉정하게 미스테리 얘기 같은 말씀을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제가 좀 자만하고 이제 자만하는 모습은 사실 진짜 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메타에. 근데 약발방은 자꾸 히트작에 있는 거 약발방만 보면 되는데. 말씀하시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포기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사실 뭐 그냥 별거 준비한 거 없어도 그냥 밥 먹고 뭐 오슈만 하고 그러고 뭐 네다섯 시간 약간 때우고 가는 식으로 사실 그렇게 방송을 해도 지금 막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발방을 택해라 라면은 고민을 해보겠지만 다른 걸로도 조금씩 승부를 보고 있어요. 뭐 성지합창단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굳이 계속 약발방을 계속 하라고 하는지 전 이제 과거에 이제 너무 그거를 좋아했고 너무 전통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뭐 예? 오랫동안 해왔던 컨텐츠인데 그걸 자꾸 이제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게자 그 제1의 존재가 저 윤태훈이라는 인간이고 제2의 존재가 노래하는 코트라면 이 노래하는 코트로서 진짜 계속 그 자극적으로 방송해가지고 남들 웃겨주고 그 매운맛만 택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 너무 그 현타가 오고 좀이좀
굉장히 좀 방송이 제가 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예. 아니 그 형님이 이제 약발방 말씀하신 건 저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납득을 했는데 그 미스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에 노딱 듣고 그래서 안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거는 아직 앞으로는 이제 안 하실 생각이신지. 미스테리는 돈이 안 돼요. 예? 돈이 안 돼요, 돈이. 미스테리 올려봤자, 뭐, 키워드가, 뭐, 강간, 살해, 시체 유기, 뭐, 토막살인, 뭐, 이런 키워드들만 들어가도 유튜브에서 계속 노딱을 매겨요. 예. 뭐 재미있게 보시는 거 알겠는데 돈이 안 되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너는 왜 돈 되는 것만 택하냐? 왜 너는 낭만이 없냐? 방송인이라면 시청자들이 좋아해 주는 걸 좀 하고 수익을 포기해야 되지 않냐? 아니요. 저는 그 니즈를 포기할게요. 돈도 되고 채널에 도움도 되고 시청자 유실률도 많지 않은 컨텐츠를 택해야죠. 예, 그럼 만약에 그 예전처럼 컨텐츠 경매를 통해서 이제 만약에 그 좀 수요를 충족하면서 형님도 이제 돈을 아니 그 저 컨텐츠 경매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 띄워놓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통하면서 천천히 채워가는데 이거 해놓고 나서 뭐 못 채운 날은 없었어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네. 굳이 컨텐츠 왜 굳이 뭐 경매를 왜 해요? 뭐 다른 사람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제 아쉬운 점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너무 또 방어 기제로 또 이제 그 좀 대했을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는 그 사실 하나도 수용을 할 수가 없네요. 저희가 너무 네. 아까운 6분을 보냈네요. 전화하신 분도 저도. 그러니까 이제 뭔가 건의하고 방송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네, 형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 제 방송의 그 발전성을 위해서 뭐 논하는 그런 그게 아닌데 뭔가 자꾸 이렇게 건의상 하나하나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보세요? 네, 네네네. 네, 그 예전에 네. 그 토크쇼 하실 때 사람들 근황이 좀 궁금해서요. 아니, 왜 콧박이들은 다 이렇게 과거에 살고 자꾸 옛날 얘기하고 자꾸 예전 컨텐츠 꺼내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근황을 아세요? 졸라 올드하네. 아니, 이런 주제 말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왜 자꾸 과거를 너무 그리워하는 무슨 노인네들 같아. 추억에 젖어 있어. 보통은 반대거든? 보통은 내 영광스러운 그 시절만 생각해가지고 막 과거 추억팔이하고 자꾸 뭐 내가 어땠고 하면서 자기 위상을 자꾸 이렇게 뭐 그 이제 이렇게 보통은 반대로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하는데 말고. 뭔가 좀 이제 시청자들이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죠? 아무튼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꾸 방송 얘기만 하니까 나 너무 힘드네. 여보세요? 한 번 더. 예, 반갑습니다. 아, 형님. 예. 방금 설정이에요. 계속 그 통화하고 싶다고. 자꾸 내 태도가 험악해진다. 자꾸 그 예의가 자꾸 빠져나간다, 여러분들한테. 여보세요? 네, 형님. 예, 말씀하세요.
저는 최악의 기업 그 메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이미 그 주제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프리토킹 하기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왜죠? 예, 죄송합니다. 예. 소통이 하나도 안 된다. 와, 내가 어렵나? 진짜 대화 안 된다. 어떡하지? 그럴까? 공포 게임을 했어야 됐나? 형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가 안 오는데 뭘 받아줘요? 철통지 부인님? 저한테 이미 차단당하신 거 아님? 뭐 아까 방송 그 저 뭐 컨설팅 약간 그런 거 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차단된 거 아닌가? 내가 그냥 끊었다고? 아, 방금 철통입니다 한 사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예. 네. 네. 방금 방송 꿈나무라고 상담. 아, 방송 꿈나무. 네. 얘기하세요. 방송 꿈나무가 조언을 요청하다. 예, 네, 썸네일 나오겠네요. 일단 뭐 어떤 건지 나한테 들어봅시다. 예. 네. 전화하세요. 내가 차단했나? 차단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예. 네. 아, 수신 거부가 너무 많아, 지금. 수신 거부 너무 많다. 아, 500명 돼 있는 것 같다, 진짜. 아. 아니 무서우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뭐 근데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막 저 안 무서워요. 물지 않아요. 이런 건 좀 아니죠.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제 너무 피니고 형님. 예, 예. 아, 아프리카 큰데 한 10명 보더라고요. 뇌가 깨인 방금 철통이란 사람이야? 아, 내가 모르고 또 끊어버렸네. 아, 나 지금 두 번이나 거부했네. 아, 죄송해요. 아니, 내가 진짜 그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너무 두서가 없어. DNA가 거부한다고. 예. 아니 근데 여러분들 방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저 코트도 방송하는데 나도 방송하고 싶은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방송했던 사람도 많았을 테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요? 방송보다 아니 내가 저것보단 더 잘하겠다. 저렇게 시청자들의 민심을 못 읽나? 아니 저렇게 방송을 하는데 저렇게 돈을 벌어가고 저 정도 시청자 수가 보나? 야, 이거 내가 방송해야겠는데? 하고 방송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철통하다 시전화 해보자. 자, 그 철통이라는 분 다시 하세요. 네. 다시 전화를 하시고 제가 모르고 끊었습니다. 이제 본인을 밝혀주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 내가 좀 약간 그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예, 제가 좀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전화 다시 하시면은 제가 받도록 할게요. 예.
일단 그리고 오늘 전화데이트를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해보진 않았지만 확실한 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확실한 건 좀 나와의 대화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 내가 좀 거부감을 일으키나 보다. 예. 좀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야 되는데. 빵키 뭐지? 잘못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철통님. 자, 오늘 전화데이트는 실패로 예, 남을 것 같네요. 5시가 좀 넘었는데. 예. 좀 괜찮게 좀 재밌게 이어지면은 6시까지라도 하고 그러고 좀 오바해서라도 해보려 그랬는데 아하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다시 걸어도 안 걸린다고? 여보세요? 전화 끊네. 전화를 하면 내가 이렇게 자꾸 좀 뭔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6살이요. 아, 목소리가 진짜 좀 귀엽네요. 좀만 더 그 연장해 주시면 안 돼요, 시간? 왜죠? 아니, 저 이제 딱 잡는데 바로 끝낸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좀 늦은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방송을 또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예, 좀 목소리도 좀 잠기신 것 같아요. 아, 술 마시고 이제 딱 집 들어와가지고 오빠 방송 딱 켰는데. 아, 술을 먹고 왔군요, 이 늦은 시간까지. 네, 친구. 친구가 동성 친구들이었나요? 네, 여자친구요. 아, 남자친구는요? 헤어졌어요? 네. 아, 그, 왜 헤어졌죠? 오래 사귀기도 했는데, 환승이별 당했어요. 아, 좀 아픔을 좀 남겨주고 이렇게 떠났네요. 근데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어. 아니죠. 환승이별에 그럴 수도 있죠라는 얘기는 너무 좀 쿨한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을 하지 않았나요? 아니, 오빠도 약간 그거 있잖아요. 씻으면 그만이야. 그 더러워진 마음과 몸은 씻으면 예 깨끗해지죠. 한 남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 근데 저는 좀 약간 궁극적으로 궁금한 게 네. 환승이별을 당하는 사람들, 이 환승이별을 당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환승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못했는데 왜 환승 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적이 한 두 번 있었는데 네네. 둘 다 약간 특징이 애정 결핍이 엄청 심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애교가 많이 없고 막 집착하는 성격도 아니어가지고 좀 약간 애정을 많이 못 쏟아주니까 프리한 연애를 많이 했어가지고 이게 사귀고 있어도 사귀는 것 같지 않은 나 여자친구 생겼다 근데 생긴 것 같지가 않은 온도가 전혀 온도차가 없는 솔로일 때랑 사귈 때랑 온도차가 별로 없는 무미건조한 그런 느낌을 주신 거네요 남자분들한테. 아 저는 약간
친구처럼 약간 편안한 연애 좋아해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좀 설렘 연애하다가 나중에는 좀 편해지는 연애를 좀 더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좀 남자 그 이성 친구를 원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사랑이라는 건 당연히 로맨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각자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하겠지만, 너무 편한 친구는 사실 편한 이성 친구가 있는 거랑 남자친구랑은 뭔가 포지션이 겹치지 않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외로움을 안 타시는 것 같고 뭔가 이성에 대한 그 목마름이 없으신 것 같아. 별로 외로움을 크게 안 타긴 해요. 그래요. 이거 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이, 또 동성 친구들이랑 술 먹고 들어오고 이런 거 보면은 크게 뭔가 외롭다, 아,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랑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남자들을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 여자는 사귀었는데 내가 공들여서 사귀었는데 사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살톡을 보냈는데도 뭐 크게 감정 없는 로맨스가 빠진 것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대체제를 찾아서 떠난 건데, 여성분은 그 남자들을 나쁜 놈들을 만들어놨네요. 제가 잘못인가요? 그러면. 네, 본인이 아주 잘못했어요. 나 지금 이런 건 진짜 아니에요. 왜냐하면 확실한 그 얘기를 해줘야죠. 어떻게요? 아, 뭐 내가 연애 스타일이 이런데 좀 본인도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에 있어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진짜 그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성실한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그쵸. 뭐 그 노래 가사 중에도 뭐 사랑을 어떻게 노력으로 할 수 있겠니 뭐 이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스럽게 이끌려야 되고 정말 그 자석 N극과 S극이 딱 붙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자연스러운 이끌림으로 돼야 그것이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된다. 서로. 근데 저는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약간 좀 오래 사귄 남자친구들이 그랬어. 한 2, 3년 사귄 남자애들이 다 약간 환승이 그랬어가지고. 그래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그 간절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간절함이요? 예. 좀 뭔가 정말 내가 연애할 준비 그리고 내가 좀 성실하게 좀 정직하고 좀 정말 진지하게 연애할 준비가 좀 된 상태에서 연애를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지금 이제 한창인 나이죠. 26이면.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런 그 의미 없는 경험치보다도 사랑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술 적당히 드시고요. 아, 오빠 좀만 더 방송 좀만 더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아... 혹시 여보세요? 에? 혹시 전화 안 되나요? 전화요? 아, 저는 안 되나요? 아,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아, 너무 많이 나나요? 아, 뭐 몇 년? 36 아니세요? 맞죠? 아니, 저는 저 36인데요. 맞죠? 예예예. 예, 예. 저 실생. 예. 맞죠? 저 에반가요? 아니, 나이 차이가 좀 그건 좀 아니 좀. 아,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 얼굴을 많이 봐가지고. 아, 얼굴을 좀 많이 본다고요? 응. 아,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저 얼굴이 안 돼가 좌경 미달 때문에 좀 저 안 되겠네요. 아, 오빠도 약간 살을 안 빼셔가지고 노력을 안 하시는 편이잖아요. 아, 근데 몇 년째 저는 배려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 전 그래도 좀 뇌가 섹시하잖아요. 네? 저는 뇌가 섹시하잖아요. 아, 이 정도면 이제 뇌성남 아닌가요? 아, 맞아요. 약간 허영심 그득한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좀 저 그 외모를 많이 보시나 봐요? 아, 그렇게 막 썩 많이 보진 않는데 그래도 약간 같이 다니기 쪽팔리지만 않으면. 사실 이제 외모가 이제 그 가장 그 저 서류 면접 단계죠.
응, 맞죠, 맞죠. 아, 사진... 그럼 저는 서류 면접에서 떨어진 건가요? 아. 오빠 죄송해요. 그냥 오빠는 재밌어서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아, 좀, 좀 개그맨이다. 아, 그냥 아, 약간 광대다. 알겠습니다. 아, 좀 저 근데 저도 알고 있어요. 어. 객관화가 잘 돼야 되네요, 오빠. 맞아요. 근데 오빠 좋아하나 봐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제 내면을 알고 아, 이게 잘생긴 거 아무 소용 없구나. 예. 진짜 그런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여성분이 올 때까지 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빠 약간 연애 짧게 하시지 않아요? 길게 하는 걸 뭐하니 오빠가지고. 맞아요. 좀 짧은 편이죠. 1년을 거의 못 채우죠. 아? 예. 아. 예. 오빠도 저... 노력 많이 하셔야겠네요. 노력을 좀 했는데 잘 안 오네요.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오는데 지금은 너무 안 와요. 예, 너무 외롭게 이렇게 남겨지는 게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예. 아, 근데 그래도 오빠 엄청 매력 많으시니까 좋은 여자 오지 않을까요? 근데 매력이 많은데 왜 본인은 그 매력을 알고 보는데 아, 내가 원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 아유, 얼굴이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오빠 좋아요. 약간 풍차 입고 바이크 타고. 아니, 근데 타고. 그거는 뭐 병 주고 약 주고도 그리고, 아니고 얼굴이 제 스타일. 저 오빠 좋아요. 아, 이거 너무 동정인데, 이거? 우리 호박이들이 좋아하잖아. 아,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기. 진짜로 그 오랜만에 그 좀 20대 코순이랑 통화해 보니까 너무 그 좋았네요. 예. 아, 오빠 저도 짧게 통화해서 좋았어요. 네. 감사드리고 저 다음부터는 전화하지 마세요. 아. 네, 전화 끊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어질어질하네요. 이게 이제 외모 공격 당하니까 제 스스로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진짜 직접적으로 그 공격 당하니까 좀 마상이 좀 심하네요. 여보세요? 어? 아. 째려봐? 예? 왜 째려봐? 네가 뭔데 째려봐, 씨발놈아. 아, 예? 어, 이게 조현병인가? 아니, 왜 욕을 하지? 아니, 번호 다 찍힙니다. 욕하지 마세요. 예. 네. 나도 마상. 3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조금만 더 해도 이게 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성분들 위주로 좀 전화를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예, 제가 좀 급하거든요. 예, 그 수요일 날 저 범죄도시 4가 개봉을 하는데요. 예, 요때 이제 수요일 날 저 시간 그 되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급해서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 좀 자제해 주시고, 예, 혹시 있을까요? 아, 제가 진짜 좀 급해서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요? 혹시 맨날 이 시간에 방송하시나요? 아, 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몇 살이세요? 26이요. 26살이세요? 네. 혹시 어디 사세요? 저 일산 삽니다. 일산이요? 예? 일산이면 가까운데요? 꽤나? 아니, 그래서 이 시간대에 방송하시나요? 아, 저는 11시에 시작을 해요. 좀 늦은 시각에 방송을 시작하긴 해요.
그게 좀 결격 사유가 되면 방송 시간 좀 바꿀까요? 아,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아, 좋아요? 네, 최근에. 네네. 그거 뭐지? 최근에 팬됐거든요. 아, 최근에 접하게 됐어요? 이 방송을? 네. 아, 그, 유튜브에서. 일상이면 지금 오셔야겠는데요? 아, 저 여보세요? 네. 아, 이제 지금 너무 설레서 좀 그 말을 잘 이어나가지 못하겠는데, 제가 좀 떨리는 마음을 무릅쓰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역시 있었네요. 예, 좀 약간 좀 이제는 좀 그 여성분들이 저를 이제 거의 이제 그냥 그 네? 아니 아닙니다. 예, 좀 뭔가 놀이개처럼 이게 좀 그냥 재미거리 같은 느낌이라서. 아, 최근에 생겼다니까요? 아, 최근에 남자친구 생겼어요? 아니, 최근에 팬이 됐다고요. 아, 아, 알겠어요. 최근에 팬 된 거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예, 경축드려요. 아, 너무 그 감사합니다. 뭐, 근데 남자친구분이 있으시네. 네. 그 달인가? 네? 달의 지름 계산하는 거? 아, 예, 예, 예. 낮자 타도 되나요? 그 남자친구분 있는 분이랑 제가 좀 통화를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지금까지 통화 너무 그 즐거웠고요. 예, 앞으로도 예, 그 계속 방송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쁜 사람. 헤어질 수도 있고, 매정하네요. 아, 헤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럼 계속 통화를 이어가 볼게요. 예. 최근에 그 달 지름 영상 이걸로 되게 이렇게 좀 그, 저, 입문을, 입덕을 하시게 되셨다. 아,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게 좀 그래도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좀 꽤나 유명한 영상인데, 아, 이렇게 생방송까지 유입하게 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 아닐까요? 밀당 안에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요. 운명이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아, 운명 아닌가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네네. 컨셉이었나요? 그 영상이? 아, 달 지름 이거를 모르는 게 그 컨셉이었냐는 얘기죠? 네. 이게 그 방송 천재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정말 몇 안 되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뛰어난 연기력. 예. 그걸로 모든 대중을 속이는 것. 네. 아, 멋있으세요. 네, 정말 프로페셔널하죠? 네. 네네네. 그래서 계속 남자친구분이랑 잘 사귀실 건가요? 아, 장거리라서 요즘 약간 간당간당해요. 장거리 연애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 왜죠? 왜냐면은 이제 장거리는 서로 이제 보고 싶을 때 바로 볼 수 없이 계획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 네. 그 위치적으로도 좀 가까워야 이게 좀 더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요즘 약간 권태기인가 싶어요. 권태기가 왔어요?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지금 그 두 분의 사이를 비집고 제가 들어가기에는 예, 제가 좀 양심에 좀 찔리네요. 그럼 빈집이 되면 다시 와도 될까요? 빈집이 됐을 땐 저한테 그 별풍선 100개를 쏘면서 네. 저 준비됐어요, 오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바로 전화번호를 네. 저장하고 그때부터 연락을 하면서 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봐요. 아,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환승 아니죠? 이거 환승 아니죠, 여러분들? 예. 이게 환승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거 환승 아니에요. 예, 이거는 저 지금 전화번호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보세요? 방송 소리 좀 꺼주시겠어요? 오빠. 아이, 뭐야.
오랜만에 그 여성분들이랑 통화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까지 망치고 싶나요? 예, 좀 빠져주세요.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왔잖아요. 예. 아, 6시까지 할 것 같은데. 아. 아, 근데 진짜 외로워서, 예,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러다가 인스타그램 가입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러다 진짜, DM 보낼 것 같아요. 그건 안 돼요. 예. DM이 오는 건 괜찮은데 보내는 건 조금 그렇죠. 예. 오늘의 전화 데이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좀 저 풀영상에 남길 만큼 좀 하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녹화 한번 끊어주시겠어요? 녹화.